완주 송광사가 2024 송광 100년 나비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13회째 이어온 나비체 음악회는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클래식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지역 대표 문화 축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남지사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엄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천년고찰 완주 송광사에 울려 퍼집니다. 음악회를 찾은 관객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지난 7일 완주 송광사가 2024 송광 100년 나비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나누고 비워 다시 채워가자는 뜻을 가진 나비체 음악회는 올해로 벌써 13회째를 맞은 지역 대표 음악회입니다. 올해도 프라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박연민, 바리톤 김성결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석해 천여 명의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공연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완주 송광사의 나비체 연주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 아름다운 완주 송광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음악 들으시고 좋은 기운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비체 음악회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로지 클래식 음악만을 고집하며 완주 송광사만의 품격 있는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완주 송광사는 앞으로도 나비체 정신과 부처님의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음악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서 그리고 종교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나비체의 마음으로 또 부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국내 정상급의 그런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음악회로 지역의 가을 축제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